자, 우리 결투장 갑니다. 현 랭킹 28위. 하필 28위야. 그리 써보고요. 승률이 81%, 역대 최고의 승률입니다, 이분. 와, 이거 바로 가자. 이분 덱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유튜브 스타각이야. 아, 진짜로. 일단 덱이 지금 나타, 오늘 나온 이제 나타 방덱인데, 막막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가요. 막막. 막막하고, 막기에 막댕강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펫도 루까지 해가지고, 막기 데미지 감소 15% 증가까지. 카르마도 또 막댕까지 있지. 와, 지금 뭐, 확치가 아니고서야 뚫기가 굉장히 빡세지 않을까 싶은데, 오를리 방덱입니다, 거기다가. 오를리 카르마 방덱. 일단은 양약 착용 뒤쪽. 얘도, 얘는 치치. 치치에 치화까지. 무조건 치명타 뜨겠네, 거의. 치된 약궁까지. 여기, 여기 약궁을 주셨네. 스파이크는 3호비구요. 요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개꿀잼 예상한다, 이거. 플스 1번. 난 짜져 있어야겠다. 무슨 소리야, 또. 30년이 넘으면 안 되는데. 빡센데.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 요건 결투장 한번 집중해볼게. 와, 막기. 야, 와. 야, 씨. 야, 나타 피 5분의 1 달았는데? 이거 뭐야, 씨. 손짓 맞았는데. 가장 스킬 제일 세다는 손짓 맞았는데. 일단 자리 바꿉니다. 나타 뭐였지? 속속이야. 속속 생생이. 아, 속속 막막이었나? 자, 일단 크리스는 어쩔 수 없고요. 네. 자, 뒤쪽 양약이라 스킬 잘 씁니다. 요거는 관통이에요. 에이? 레벨 38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여기는 와, 데미지가 33 들어오네. 와. 고데메 맞지? 그렇긴 한데 고데이 많이 없으니까. 와! 와, 이거 질 수가 있나? 개 안정적이네, 그냥. 제정신이 나왔습니다. 호호. 엘리님 오자마자 바로 질문해버리네. 개웃기네, 씨. 뒷방놀이. 그냥 마스터 있으세요. 와, 확치라도 맞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뭐, 몸빵이 되니까. 와, 이거는 환상적이네, 진짜. 오를리. 오를리 나타에. 와, 이거는. 광풍까지. 그니까 오를리 방덱이 좋다니까.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나타와 함께 해주셨네. 아, 좋습니다. 무탑은 지금은 좀 힘들고 나중에 해드릴게요. 와, 야, 이거는 진짜 원사이드한데? 개 안정적이야. 일단 안정적이야. 방덱은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방덱 상대는 어떤지 보자. 카르마 라이언 상대는 뭐 방덱 잡자 이건데. 와, 야, 라이언 못 잡았다, 까비. 아, 라이언 좀 못 잡았네. 만렙이면 이거 다 뚫을 줄 알겠네. 그렇지. 와, 이거 뭐 통감 다 해놨고. 근데 반사면이 없다고? 그렇긴 하네. 자, 화처. 방어력 높은 상대 두 명. 자, 크리스 바로 죽었고요. 크리스 벌써, 네, 인수와. 자, 이거 확치가 아니에요. 예, 이거 피가 안 답니다. 와, 나타, 이거, 나타, 막막에, 와, 이거 선택, 질이네. 게임 잘해. 카르마 코드 노딜이구요. 자리까지 바꿔버리면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나는, 저는 나타 괜찮다 생각합니다. 와, 나타만 보게 되네. 아, 나타만 보게 되네, 자꾸. 자, 상대 솜이라서 딜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일단 딜은 많이 안 들어가지. 근데 요거는 좀 아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요분은 약간 조금 막막 세팅해가지고 약간 좀 그런 느낌입니다. 뭐야 이거 위기. 야, 뭐야 이거 갑자기. 야, 스파이크가 개세네. 위기. 야, 진짜 개위기야 이거.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네.
물기 없는 방댕이라 그래. 어? 아. 아니 스파 고데메 그냥 쓸렸네. 이게 이제 막막이 약간 약점이라 할 수 있겠지. 아니 근데 승률 81%인데 왜 내가 하니까 50%가 돼버리네. 이상하네. 잔나비 어서 방대기 아쉽다고요? 아 그렇구나. 잔나비 아직 못 키우셨나보네. 어야 그렇지. 앞쪽 좀 피 안 달고요. 어 요덱 잔나비 괜찮겠네. 잔나비 해가지고 어우 네 확치 생각보다 안 아프네. 어 자 크리스 한번 놓고 자 실험수 자 뒷줄이 스킬 써야 돼. 크리스가 왜 자꾸 스킬 쓰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뒷줄이 가야 돼요. 어 똑같은 게 뒷줄이 계속 스킬 써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앞줄 버티고 선가 꿈과 희망이 없어. 랜드 점수 2000점이 제가 올려드릴게요. 어 장비 좋아요. 이분 장비 환상적입니다. 그렇지. 아이고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쓰지. 막 양양이 내리죠. 뭐 괜찮아. 자 유성 확치 자 나타 몸빵 괜찮고 네 네 피 한 번만 넣으면 이제 안정적일 것 같은데요. 어, 크리스 죽네. 야 오를리 이거 만렙이었으면 좋겠다. 좀 아쉽네. 나타템 지금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저는 속속 생생줄 생각이고 이분 거는 지금 속속 막막입니다. 폭풍가자 이겼다. 와 저게 체력이 있네. 와 살았구요. 와 42 42 극혐. 어 좋아. 어 잠깐만 이거 고뎀인데? 어 고뎀이 약한데? 고뎀이 약한데? 고뎀이 개 약한데? 아! 부활 어? 고뎀이 개 약한데?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와 어떻게 아니 승률이 아니 쥐! 아 승률 1% 깎아먹었네? 아니 어떻게 내가 하니까 지냐 이거? 아, 네. 어이, 광부참도 개쎄네, 역시. 광부참은 역시 광부참이야. 잔나비 5성 쓰면 안 되나, 5성? 5성도 없어요? 5성도 좋은 것 같은데, 5성도? 상대 잔나비네. 어, 요즘 잔나비가 괜찮지. 아, 4성이에요? 어, 나타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 네 어 안 좋네. 무빙님 손에 들어가니 아니 왜 자꾸 스킬을 이따위로 쓰냐. 뒷줄 뭐하는데 오를리 스킬을 오지게 써야 양약인데. 저 좋은 덱으로 영상이 안 나오네. 아, 그렇지. 아 폭풍 쓰면 하옥 써야지. 아니 스킬이 뭐 괜찮아요. 어 서울만 가면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하옥 가자. 요것도 그 써야지 뭐. 나타가 노딜 나타 노딜이야. 어 나타 무슨 씨 노딜이다. 몸빵이 몸빵. 어 무빙이네. 앞줄 스킬 써. 자 일단 패시브 켜졌고 바로 치명타 오지게 터지겠죠. 안 그래도 이분이 이게 치명타 좋은데 치댐까지 상승. 이게 오를리의 사기성이죠. 개사기예요 이게.
와, 약간 교훈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오를리 유덱 쓸 때 약간 잔나비 이런 애들 좀 잘 맞는 거 그런 것도 알 수 있겠네. 이거 크리스 잡아야 되는데 세인 전장 3호비인데 생명력이면 안 쓰이죠. 세인은 공격력 가야 됩니다. 빛의 결정 바꿔야지. 자, 이거는 관통이고 통감을 써야 되는데 자, 폭풍이 있고요. 자, 이거 일갈 아니지 않나? 이거 스킬 바뀌었지 않나? 광풍이네. 이거 써야 됩니다. 폭풍밖에 없습니다. 아우, 마비 좋아요. 그렇지. 무탑 때리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요거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나타가 나와서 나타 결투장 위주로 먼저 일단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 폭풍이 안 쓰냐고! 뭐 하냐고! 뭐하냐? 그렇지, 이제 쓰자. 뭐하냐? 너네 뭐하냐? 안 그래도 이거 4인인데. 그렇지. 됐네, 그래도. 힘드네, 씨. 힘드네. 이상하네. 승률 87%면 난 개도 빠를 줄 알았는데. 서른 폭풍 참 썼다고? 아니, 그 폭풍 말고. 장난하나, 지금. 오우, 네. 자, 흑이. 확실히 딜이 조금 덜 들어오는 느낌은 들죠. 그렇지, 원래 이렇게 스킬 써야 돼요. 원래 이렇게 스킬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쓰고 화옥 쓰는 콤보가 제일 좋지, 마와덱 상대로는. 메이킬 잡고 가는 게 제일 좋지. 드라이버가 중요함. 겔루스 양약, 양약으로 많이 하고요. 속속으로 해가지고 약궁 최단 올려가지고 하는 덱도 있더라고요. 공카에서 얼마 전에 봤는데. 그것도 좀 아까 보이진 않던데 보통은 양약 해가지고 세인거 주고 때리죠. 하옥 가자. 진짜 리얼 하옥이야. 진짜 한번 가자. 근데 얘가 스킬을 많이 쓴다는 게 없어. 치치라가지고. 고뎀 약한데. 고뎀 약한데. 이거 좀 분위기 이상한데. 나타 어디 갔지? 나타 어디 갔어? 버그네. 나타 없어졌어. 나타 없어, 나타 없어. 가자, 일단 저거 잡자, 그렇지. 됐네, 이것도 됐습니다. 뻥, 그렇지. 자, 피, 투피. 자, 바로 일갈까지. 좋아요. 콤보. 그게 무슨 소리야. 폭풍 가면 되겠네, 이제. 이제 폭풍이 깔끔하네. 잔나비 안 나오죠. 5성만 해도 진짜 좋지 않나? 맞지, 잔나비는. 5성 해도 그 15% 나가지고. 나타가 사기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사기야. 빨리 사기라고 말해주세요. 폭풍. 사기 아니야. 무슨 유신이랑 얘기하냐. 지금 유신이랑 비교하고 있네. 빡치게. 좋아요. 일단 이렇게 일단 이겼네. 일단 오를리대. 좋죠. 근데 카르마가 좀 잘 써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나타랑 에바님은 나타가 낫냐고요? 아직까지는 말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또 에반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자리 바뀌네. 그래도 낫겠지? 나타가. 자, 반피 빼고 양양 스킬 잘 썼네.
여기 진짜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요거 멜키로 맞으면 진짜 쉽게 갈 수 있어. 게임 자체가. 그렇지. 요렇게 가면, 요렇게만 가면 게임 굉장히 쉬워진다니까. 맨맨 터져도 괜찮아. 어차피 이제 피치울 수 있으니까. 요렇게만 가면 쉽지. 어우, 야, 근데 이게 막막이라서, 이거 확진은 좀, 좀 그래요. 와, 피 이제 찹니다. 오, 이제, 자, 크리스한테 안 들어오네요. 네. 홀리템이 얼마나 좋으면은, 크리스 만렙인데. 그렇죠. 막막의 약점입니다. 빙결 요것도 뭐 됐죠. 역시나 멜키를 빠르게 잡으면은 그냥 뭐 가져오는거죠. 뭐 없어요. 그렇지. 이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대 개꿀제 막막 세팅. 막막 거의 없는데 막막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뭐 가만히 있어도 이기지. 질 수가 없지. 나는 생생해야겠다. 어우. 자 이거 일어나면 됩니다. 아 안 일어나도 되겠네.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그렇지. 요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지. 그렇지, 폭포. 일단은 몇 판 졌지만, 그래도 뭐 이대로 쭉 가는 거지. 조금만 더 해볼까요? 무슨 공대기들 방대진 개꿀잼인데, 리얼진 개꿀잼. 빨리 추천 좀 하세요. 에? 점수가 4300인데 만나네? 어떻게 된 거야? 치와게 치뎀 세공에서 치명전. 네 맞아요. 치뎀의 치형 맞습니다. 네, 나 그렇게 해도 풍연 잘 안 떠요. 치명타 그거 좀 인지하세요. 더럽게 앉아서 빡칠 때 많습니다. 자 오를리 벌써 끝났고요. 이거 오를리가 벌써 끝났네. 아니 뭐 아까 첫판에는 진짜 개떡발랐는데 어떻게 첫판 그렇게 했지? 자, 자 그래도 일단은 신결 쟤를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스파이크가 스킬 쓰는 건데 자리 안 바꾸고 턴감에다가. 너트 장비 지금 사람마다 좀 달라요. 설마 좀 다른 것 같아. 저는 속속 생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 좋아. 자, 방어력 두 명 좋아요. 두 명 보내고요. 자 피는 못 채우지만 요거는 뭐 또 요것도 이겼지. 원래 요렇게 가야 돼요. 오르리가 죽었지만 이제 앞줄이랑 우리 또 카르마 든든히 뒤에서 버텨주고. 아니 방제 보세요 여러분들. 방대 나타 좋은 물음표 물음표 안 보이냐. 내가 물어보는데 왜 나한테 물어봐 씨. 아니 방제 나타 좋은 물음표인데 지금 요판하고 마판 한 번 더 하자. 그거 다 이기네 그래도. 이게 맞지. 이게 맞아. 방제는 내가 물어보고 있는데 맞지? 근데 아무도 몰라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조금 더 써봐야지. 폭풍 마무리. 아 역시 카르마입니다. 항상 카르마 항상 방대게 약간 그런 뭐라 그래야 되냐 버팀목은 카르마예요. 카르마가 진짜 짱이야. 방대 좋죠. 방대 좋다니까. 방대 가실 분들은 카르마부터 일단 먼저 진짜 키우세요. 쭉 진짜 이름값 합니다. 온값 해요.
실험 중 합죠. 이겠지? 오늘도 밤에 방송하려고요. 네, 낮 방송을 조금 줄일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은 좀 줄이려고 했는데 대리가 왜 이렇게 많냐? 개 많네. 방송 시간 여러분들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낮방송 12시부터 시작하고 그대로 한 4시쯤에 끝내. 빠르게 한 4시 요 정도에 끝내고 저녁에 8시나 9시쯤에 다시 또 해가지고 새벽까지 이렇게 두 타임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 요거지. 멜키를 잡는 정도. 요렇게 시켜서야지. 저녁에도 많이 와주세요. 일단 추천을 눌리시고요. 저녁방송 하라는 그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렇지. 와, 채우고. 자, 크리스한테 안 들어옵니다. 이거 꿀이에요. 와, 딜이 너무 세네. 확실히 좀 안정적이죠. 뭐 자리가 바뀌든 뭐 하든 일단 멜키를 빠르게 잡으니까. 이제 일어났다고? 댄스 없네 진짜. 쟤네도 맨날 나한테 늦는다고 뭐라 했네. 님도 카르마 키워야 하잖아요. 저도 카르마 키우고 있습니다. 네? 저 이제 32 카르마 아니에요. 저 이제 2주 뒤에 40이에요 폭풍. 아, 이거 언제 잡냐. 어쨌든 이거 이 덱 주목하세요. 좋네요. 야, 쓸 게 많네. 폭풍 쓸 수 있을지. 자, 역시나 화학부터 먼저 항상 나가네. 그렇지. 요걸로 마무리하네. 오를리가 마무리도 가능하지. 일단 이대 괜찮네요. 오를리 방대계 앞쪽에 나타까지. 수고했습니다. 아요!